안녕하세요, 데브리튜브입니다. 자, 이제 요새 요기요치2도 거의 다 플레이를 해서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이 시간이 있을 때 다른 게임들을 조금씩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요기요치3,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스토리를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요기요치3 같은 경우도 요기요치2처럼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초밥 버전, 튀김 버전, 그 다음에 스키야끼 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초밥 버전하고 스키야끼 버전을 플레이를 했었는데 튀김 버전은 아직 플레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튀김 버전을 플레이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세 가지 버전을 연동시켜서 염라대왕, 여러 가지 염라대왕이 있었죠. 암흑신 염라, 태양신 염라, 시공신 염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공신 염라라는 녀석을 얻기 위해서는 튀김 버전을 플레이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전에서 얻을 수 있는 한정 요괴들, 한정 레전드 요괴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괴워치3에서는 강제적으로 각각의 버전의 스토리도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스토리를 따로 플레이하려고 하다가 모처럼 스토리를 플레이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같이 플레이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요괴워치3 튀김 버전으로 스토리를 한번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괴워치3가 일본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쉽도록 제가 요괴워치3에 나오는 자막 같은 거, 대사, 대화 같은 거를 전부 다 한글로 나중에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편집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봐주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괴워치3 튀김 버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괴워치3를 작년에 구입을 하고 나서 스토리를 한 번밖에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리가 대충은 기억이 나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처음부터 튀김 버전으로 스토리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제가 한글 자막은 최대한 달려고 노력은 할 텐데요. 아마 모든 거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사, 대화하는 부분 위주로 제가 자막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를 같이 봐주시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괴워치3에서는 주인공이 두 명인데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둘다 정해줘야 되는데,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데브리라고 하고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원작 그대로 이나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맞아. 이런 시작이었지. 맞아, 맞아. 이제 기억이 난다. USA, 세인트 피너츠버그. 저빛과 소리는 대체 무엇이 떨어진 걸까? 진로 흥미진진한 사태다. 마르다, 서둘러주지 않을래? 당신과 하룻밤을 드라이브할 생각은 없어. 카쿠리, 이 사태에 관해 내 견해를 듣고 싶은가? 딱히. 내 생각이 맞다면 이 마을엔 꽤나 높은 확률로 지구 레벨에서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근거도 없는 당신의 견해는 필요 없고 확실히 이상 사태이기는 하네. 폭탄마가 폭탄 실험이라도 한 걸까? 여전히 당신의 발상은 빈곤하고 재미없어. 말하자면 발상에 대해 레벨 1 수준이야. 레벨 2는 당신의 얼굴이야, 머이더. 알겠는가, 카쿠리? 안건에 관련된 우리에게는 위험이 닥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극비 괴사건 와이파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이 안건의 위험도는? 어렵지만 레벨 1과 2 같은 손쉬운 일이 아니야. 적어도 레벨 4 이상. 내 예상은 레벨 5. 레벨 5는 요괴워치를 만든 회사의 이름입니다. 레벨 5. 아, 튀김 버전에서는 튀김을 먹네요. 초밥 버전에서는 초밥을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튀김을 먹게 되네요. 맛있겠다.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터치하여 열심히 식사를 합시다. 오케이. 야, 튀김 맛있겠다. 새우튀김 좀 봐.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호박 튀김은 별론데 새우튀김이 좋지. 가지튀김? 이거는 뭐야? 오징어튀김? 공복영감, 너는 저리가 내 거야. 장어는 나는 못 먹는데. 공복영감, 생선튀김, 호박튀김, 고추튀김. 새우튀김이 가장 맛있고요. 생선튀김도 맛있고 장어튀김은 맛은 있는데 잘 먹지를 못해요. 맛있겠다. 근데 튀김 먹고 싶다.
엄냠냠냠. 야, 왜 이렇게 바빠 바빠. 요괴치 3에서는 왜 이렇게 밥 먹는 게 어려워졌어. 난이도가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 맛있어. 야, 근데 튀김을 쉬지 않고 40개를 연속으로 먹고 있어요. 이 속도로 튀김을 먹으면은 이거 느끼할 텐데 엄청나게 빨리 먹어. 엄냠냠냠냠. 잘 먹었습니다. 보너스 획득. 비장의 공격술. 오. 금 조각의 보너스 획득. 얼른 깨우개를 손에 넣었다. 여기서는 튀김을 먹고 시작을 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어때? 맛있었니? 응, 어느 것도 굉장히 맛있어서 이미 배부르다고요. 하하, 그런가? 그거 다행이구나. 그럼 저기 아빠 슬슬 그 얘기를. 아, 그렇네. 응? 왜 그래? 그 얘기라니? 지른 말이다 대부리. 아빠 정금 가게 되었단다. 에? 정근이라니 어디로? 그게 말이다 USA란다. 거짓말. 외국? 아, 해외 USA로 이사하는 거다. 대부리 너도 함께 말이지. 자 USA로 가자고. 아빠 신났어. 자 이렇게 해서 USA로 가게 됩니다. 뭐라고냐? 위쑤. 요괴치3는 USA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나름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미 뭐 플레이를 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도 꽤나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또 해보도록 하죠. 슬슬 리언하세요. 곧 도착이야.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 나는 USA에 오게 되었다. 우리들이 살게 될 새로운 마을이다. 어? 제1장 두 개의 요괴워치. 제1장이구나 벌써. 세인트 피너츠 버그 사우스몬드 지구. 자 이제 지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도를 잘 기억해놓는 게 좋아요. 저도 많이 플레이를 했지만 어디가 어딘지 매번 까먹어요. 집이 있는 곳이 사우스몬드 지구. 자 이제 이삿짐을 날르고 있는데 집안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좋아 좋아. 우흥, 잘 정리해 오셨네요. 야하, 새로운 방이다 냥. 야 너네들도 좀 도와. 나만 하지 말고. 데브리 슬슬 집 밖에 가보지 않을래 냥? 그렇네 가보자. 오 그렇다고 한다면 집안양과 둘이서 가시죠. 왜 너는 안 가? 저는 요괴 옥션에서 주문한 짐을 여기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야 그새 주문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갔다 올게. 위스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데브리는 위스퍼한테 관심이 없어. 자 그러면은 우선은 대충 집이 엄청나게 넓네요. 여기는 마을을 일단 걸어보죠. 위스퍼. 뭡니까 데브리군. 저는 바쁘다고요 위스. 이쪽 방도 쾌적하다냥. 벌써 자리 잡았어 얘는. 자 방이 엄청나게 넓고 침대도 엄청나게 크네요. 야 일본에 있던 집보다 훨씬 여유가 큰 것 같네. 그리고 엄마 아빠 방인가 뭐죠 이거는? 집이 확실히 크기는 크네요. 땅이 넓으니까. 화장실, 욕조도 있고 여기도 앉을 수가 있네요. 화장실이 엄청나게 넓죠? 자 그럼 내려가 보죠. 응? 엄마네? 데브리! 응? 엄마가 왜 부르죠? 왜요 엄마? 어라? 항상 쓰던 안경은 어째서? 이미지 변신? 아니라니까. 어딘가에 안경을 떨어뜨려버린 것 같아. 에?
안경이라는 거 떨어지기도 해. 계속 쓰고 있는데도. 그러게. 정말 이상하다니까. 안경을 떨어뜨리다니. 데블이 어딘가에서 보지 못했니? 아니, 보지 못했어. 데블이, 어서 밖으로 놀러가자냥. 그렇지만 안경이 없으면 엄마 곤란하지 않을까나? 확실히 그건 그렇느냥. 당연하지. 알겠다냥. 그럼 우리들이 안경을 찾아서 오자냥. 뭐라고? 응, 그러자.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 내가 안경을 찾아올게. 알아? 정말이니? 그럼 부탁해볼까? 응, 맡겨줘. 자, 그럼 엄마 안경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죠. 엄마가 안경을 대체 어디다 놓은 거예요? 집 안에 있지 않을까요? 안경이 왜 없어지지, 안경? 그래서 데블이 어디부터 찾을 거냐? 우선은 아빠가 있는 곳에 가볼까? 혹시 안경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 그러게. 우리 아빠랑도 얘기를 해야지. 아빠 때문에 USA에 왔는데. 아, 여깄다, 아빠. 오, 데블이. 무슨 일이니? 아빠, 실은 엄마가 안경을. 뭐야? 데블이도 안경 찾는 것을 부탁받은 거야? 에? 아빠도? 아, 그렇지만 집안을 찾아도 전혀 보이지가 않단다. 그럼, 안경이 있는 곳은 집에 밖이라는 건가? 그건 모르겠지만 찾아보는 편이 좋겠지. 그럼 아빠는 이대로 집안을 찾아볼 테니까. 데블이는 집 밖을 찾아와 주지 않을래? 네. 집 안에 안경이 없으면 어떻게 집 밖에 있어, 안경이. 어디다 안경을 잃어버린 거야? 자, 여기는 TV가 여기도 이상한 과일 같은 게 나와요. 피망. 저 뭐야, 이상한 게 있어. 집이 진짜 넓네요. 집이 엄청나게 넓어. 그러면은 우선은 안경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럼 우선은 어디를 찾아볼 거냐? 그렇네. 안경이 떨어질 만한 곳은. 좋아. 어서 찾아보자. 자, 대충 주변을 찾아보도록 하죠. 뭐 자동차 아래 이런 곳에 있나? 자동차 아래. 안경이 왜 여기 있어? 여기 뭔가 반짝이는데? 아, 동인형. 자, 이런 건 아니고. 다른 건안 보이네요. 자, 여기도 느낌표 표시가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야, 이거 뭐야? 무슨 안경이 쓰고 있어. 소화전이 안경을 쓰고 있어. 엄마의 안경을 손에 넣었다. 아? 이 안경 본 적이 있어. 이거 분명 엄마 거라고. 근데 왜 거기 있는 거야? 잘 됐어, 냥, 데브리. 아, 이제 옛날에 플레이했던 게 조금씩 기억이 나네요. 헤이, 킷! 영어는 제가 굳이 한국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USA니까. 에이. Did you just move into this house? 뭐, 이쪽으로 이사 왔니? 뭐 그런 거 같네요. 냥, 데브리 뭐라고 하는 거냐? 뭐,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무시할 수도 없고 말이야. 저기 헬로. 내 이름은 조니야. 나이스 투 미치 유. 나는 옆에 살고 있어. 그래서 친구 할래? 에, 어쩌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자. 예. 예스.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예스라고 하고 보는 거야. 당황했나 상대방? 오, 땡큐 그러네요. 잘 됐나 보네. 고마워. 다음에 보자 그러는데 도망가는 건지 잘 해결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어느 쪽이야? 이런 식으로 다 괜찮을까? 뭐 분명 어떻게든 될 거다냥. 그것보다 안경이 이제 된 거냥. 아, 그랬었지. 안경을 찾았다고 엄마에게 빨리 말하지 않으면. 자, 그럼 안경도 찾았으니까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돌려주도록 하죠. 영어 같은 거는 나중에 해결이 되겠죠, 어떻게든. 근데 왜 안경이 거기 있던 거야, 진짜? 엄마, 안경 찾아봤다고. 정말이니? 고맙다, 데브리. 엄마의 안경을 건네주었다. 어때?
그 안경 소화전 위에 있었는데. 그러게 왜 거기 있는 거야? 나 매일 엄마 안경을 봤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틀림없을 거라 생각했어. 어어, 요괴한테 빙의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맞아. 모르겠고. 맞아. 에에. 게다가 초점도 맞지 않아. 아니 아니, 초점은 맞을 거 아니야. 자기 안경이니까. 그 요괴가 빙의가 된거 같습니다. 엄마의 상태 뭔가 이상해. 떼블이 요괴워치를 사용해봐냥. 에? 그렇지만 여기 USA라고 이쪽에도 요괴가 있을까? 그러게. 어라? 이상한데? 평소처럼 작동하지 않아. 요괴워치가 망가졌나? 이 요괴워치는 안타깝지만 USA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 어떻게 된 거야? 요괴워치를 사용할 수가 없네요. 요괴를 탐색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설마 요괴워치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다니. 떼브리. 떼브리군. 빅뉴스입니다. 위쑤. 위스퍼 혼자 신났어. 시끄러운 녀석이네, 냥. 위스퍼, 빅뉴스라니? 훗, 싫은 말이죠, 데브리. 당신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가 두 가지 있어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자, 어느 것을 먼저 듣고 싶죠? 에? 뭐야, 그 이상한 말투는. 그럼,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나쁜 뉴스 먼저 듣죠. 나쁜 뉴스. 그게 싫은 말이죠. 데브리군의 요괴 대사전. 즉, 지금까지 모았던 요괴 메달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에이, 위스퍼 너짓 아니야? 자자자, 잠깐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다음에 좋은 뉴스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납득해 주실 테니까. 그럼 좋은 뉴스는 뭐냐? 집안양 잘 물어주셨습니다. 묻기는 뭘 물어, 너 탓이지, 위스퍼. 실은 데브리군이 어디에서나 요괴워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대응판 요괴워치 U1을 손에 넣어뒀습니다. 위쑤. 뭐라고, 요괴워치 U1? 오, 요괴워치 U1을 손에 넣었다. 굉장해. 후후후, 요괴워치 U1은 최신형의 졸레요. 대사전 정도가 아니면 교환해주지 않아서 말이죠. 야, 거봐, 위스퍼 너가 교환하고 온 거잖아, 대사전. 잠깐, 마음대로 뭘한 거야. 진짜 마음대로야, 위스퍼는. 그렇지만 말이야, 이걸로 요괴워치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요괴 배달에 넣어둔 요괴 대사전이 없으면 요괴 부를 수 없는 거지? 그러게, 요괴가 없잖아. 그것은, 뭐, 그렇네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냥. 위쑤.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인데, 요괴워치 2에서는 집안양이 얻어맞는 거 아닌가요? 만주를 먹어서? 어쩌지? 그러게, 요괴가 없는데. 어, 틀어박쥐. 저기, 요괴 대사전의 최신형이라면 이 틀어박쥐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틀어박쥐. 히키꼬모리. 와, 놀랬어.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냐? 여러분이 이사 오시기 훨씬 전부터입니다만. 그렇구나. 그렇지, 틀어박지.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갑니다만. 당신, 정말로 요괴 대사전의 최신형을 갖고. 네, 그렇지만 제 것은 이미 있으니까 이사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틀어박쥐가 요괴워치 3에서는 꽤나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고도 나중에도 또 틀어박쥐가 도와주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요괴 대사전을 손에 넣었다. 소환 메뉴를 손에 넣었다. 괜찮아? 고마워. 천만에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야, 너도 틀어박혀 있으려고 거기에? 해냈네요. 이걸로 다시 요괴 메달을 수납할 수 있다고요. 야, 위스퍼 너 때문이잖아, 전부. 아,
그렇지만 요게 매달 한 개도 없어. 찌찌찌 무슨 말 하는 거냐 떼버리. 요게 매달은 요게와의 친구라는 증표. 친구 요게라면 여기에 있었냐? 지바냥. 지바냥이 웬일로 감동적인 대사를 하고 있냐? 친구라면 여기 있대. 지바냥. 쫄리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첫 번째 요게 지바냥을 손에 넣었고요. 여기서도 위스퍼는 친구가 되어주지가 않네요. 위스퍼도 친구 좀 되어주면 어디 덧나나? 친구 계약되었다냥. 이걸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날 불러낼 수 있다구냥. 지바냥 고마워. 그럼 엄마의 상태를 보러 1층으로 서두릅시다. 알았어. 자, 그럼 이제 요괴 워치로 엄마한테 빙의된 요괴를 찾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모르겠구나. 아, 역시 엄마 이상한 상태 그대로야. 무문, 요괴워치 U1에 요괴 레이더가 반짝반짝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가까이에 요괴가 숨어 있다는 증거. 그렇지만 말이야, 여기는 일본이 아니라 USA라고. 정말로 요괴 같은 게 있을까? 데브리군, 여기는 요괴워치 U1이 나설 차례입니다. 자, 데브리군, 엄마의 주변을 탐색해 주세요. 자, 주인공의 원래 그 나라가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본 원래 설정 그대로 제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한국이라고 바꾸지 않고 일본인 설정 그대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죠. 어차피 다들 아시니까. 자, 얘는 모르게콘이라는 요괴죠. 모르게콘. 모르겠구나. 위스퍼, 이 녀석 뭐야? 그러니까 이 채소 같은 것은 요괴. 먹을 때이 사이에 끼어버리네. 가 아니고 그렇지. 요게 모르게콘입니다. 모르겠구나. 요게 불상사한 건에 따르면 뭔가 확 느낌이 오지 않아. 아니, 딱히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을 일으키는 메리켄 요괴입니다. 그게 뭐야? 어정쩡하다는 거네. 메리켄 요괴? 역시 USA에도 요괴라는 게 있었구나. 엄마를 원래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테이블이군, 새로운 요괴워치에 나설 차례라고요. 지반양을 불러내어 모르게콘과 싸우도록 하는 겁니다. 응, 지반양 부탁해. 자, 그럼 지반양을 불러주도록 하죠. 야, 이게 멋있어, 부르는 게. 내 친구, 나와라 지반양. 요괴 메달 세트 온. 브리티 쪽 브리티 브리티. 지반영 춤잘 추네요. 지반영. 자, 지반영을 불러냈습니다. 갑자기 뭐냥? 지반영 부탁해. 모르게콘을 해치워줘. 나 말이야, 가까이 있었는데 일부러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구냥. 확실히 2층에서 1층으로 와주는 것뿐이니깐요. 그래, 2층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1층으로 불렀는데 요괴워치로 불러. 근데 왜 자는 거야? 어이, 갑자기 자지 말아달라구요. 뭔가 위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었더니 엄청나게 졸려졌다냥. 아차, 이거 아무래도 그것이 시작되어버린 것 같대요. 그거라니? 그거라니? 그거라는 것은 해외여행에서 자주 있는 하나. 비행기를 너무 타서 생활 리듬이 깨져 흔히 말하는 시차 적응이라는 녀석이라고요. 맞아, 그런 거 있죠? 이대로 잠들어버린다면 잠기운이 없어져 밤에 잘수 없게 되어버린다고요. 맞아 맞아, 밤에 잠을 자야지. 에, 그건 곤란하다냥. 그렇지만 졸려서 와. 시차 적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배틀로 몸을 움직여서 깨도록 합시다. 결국은 싸우는 거네. 알았다냥. 나 열심히 해볼게냥. 웬일로 집안양이 한다고 하냐? 보통은 안 한다고 하는데 귀찮아 그러는데 여기서는 싸운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요괴워치3에서 싸우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은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핏살기, 보라색이 빙의 된 거를 푸는 거, 그다음 오른쪽 위에가 핀꽂기, 오른쪽 아래가 아이템 쓰기, 이렇게 네 가지는 요괴워치2나 똑같죠. 다른 점은 지금 바닥에 보시면은 아홉 칸이 있는데요. 얘는 아홉 칸의 위치를 옮기면서 싸울 수가 있고, 핏살기를 쓸 때도 우리가 원래는 3대3으로 정면 승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살기를 쓸 때도 상대방의 위치를 보고 나서 핏살기를 써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점점 플레이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재미도 있어요. 어려운 만큼 재미도 있습니다. 여섯 마리로 싸울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레벨이 모르겠구나. 해냈네요 대부리군. 이걸로 엄마도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그럼 다행이고. 알아, 나 좀 봐. 벌써 이런 시간? 서둘러서 밥 좀 지를 하지 않으면 엄마는 완전히 원래대로. 이걸로 한건 해결입니다. 위쑤. 야하, 나도 몸을 움직였다니 뭔가 잠이 깨었어냥. 그럼 잘 됐고. 그렇지 대부리, 안경을 찾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어디에 있었니? 응, 집 근처에 있는 소화전 위에 있었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어째서 그런 곳에? 이제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지 엄마, 그때 여기에 사람이 말을 걸어왔는데. 아, USA 사람? 나 영어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했어. 그렇지 뭐. 괜찮아, 어느새 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애들은 배우는 게 빠르다고 하니 말이야. 에, 과연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